12시에 만나요 브라보쿤. 70-8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CF 광고 한 편 보시겠습니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쿤. 발자국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쿤. 둘이서 만납시다 브라보쿤. 살짝이 데이트 혜태 브라보쿤. 12시에 만나요. 12시에 때려요 팔만주. 3,300원에 때려요 팔만주. 살짝이 데이트 도이치 모터스. 브라보콘도 실제 12시에 만났듯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2시에 3,300원에 8만주 때려달라 매도하라 셈은 단 7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브라보콘도 만났고 도이치 모터스 주식 매매도 성립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계좌가 활용당했다는 듯이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 계좌가 해킹이라도 당했다는 겁니까? 보이스 피싱이라도 당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아닌 계좌끼리 AI 거래했다는 겁니까? 계좌가 계좌끼리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겁니까? 언어 유의 그만하십시오. 아무 말 대잔치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판결문에 김건희 공소시효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회 정문 앞에 국민의힘이 내걸은 플래카드입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직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받으라. 이 말을 고대로 돌려드립니다. 김건희 대통령 영부인직 내려놓고 제대로 특검 받아라.